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황룡사라는 절 아십니까? 이 신라시대 때 대표적인 뭐 국찰이라고 하나? 뭐 그런 엄청난 사찰이었다고 그러죠. 9층 목탑이었나? 네, 9층 탑?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죠. 거대한 탑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뭐 승려가 담벼락에다가 뭐뭘 그렸는데 뭐 나무를 그렸나? 뭘 그렸나 했는데 새가 와서 부딪혀 죽었다. 뭐 이런 전설도 있는 그런 사찰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재미있는 유물 관련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향신문 기사고요. 여러분 이게 봉황처럼 보이시죠? 딱 보면 딱 봉황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물쇠라고 합니다. 자물쇠. 근데 이렇게 화려한 자물쇠가 절에 있을 필요가 있나? 지금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자, 700년 가까이 이어진 승려들의 공간에서 봉황으로 장식한 금동 자물쇠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나와 있네요. 신라의 국찰이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지방 주요 사찰이다. 그래서 이 경주 황룡사터에서 금동제비 철제 자물쇠 3점이 확인됐다. 자물쇠가 있다는 거는 귀중한 것을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창고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황룡사는 553년 착공되고, 569년에 1차 가람이 완성되고, 640, 아, 이거 진짜, 신라를 통틀어서 553, 569, 그다음에 643년에는 9층 목탑을 세웠다. 신라시대 국찰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까지 이어지다가, 1238년 몽골군의 침입 때 소실됐다. 진짜 몽골군, 진짜 이거, 몽골군은 이런 거다 불태워버리니까, 그죠? 네, 여러분, 이게 자물쇠가 지금 이 철제는 두 개, 이거는 금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디서 또 나왔나, 또. 이야, 신기하네. 발굴 조사 지역인 서해랑 서쪽 지역은 금당과 목탑이 서 있는 예불 공간이 아니라 승려들의 생활 공간이라는 겁니다. 또 사찰 운영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여기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승려들이 뭘 도대체, 뭐 보물 같은 게 뭐, 보물 같은 거 숨길 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2018년부터 이 구역을 조사 중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번에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사용된 기화류와 토기류, 도기류, 금속 유물들을 다수 확인했는데 이중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자물쇠 3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 시기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있는 자물쇠가 발견됐다는 얘기네. 그죠? 이게 승려시대 공간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담장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담장. 이거 높았겠죠, 좀, 그죠? 예불 영역과 생활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승려들이 이렇게 좀 숙소 같은 곳, 그죠? 생활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수련하는 곳이 따로 있는, 그렇죠? 예배 드리거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 기초층에서 출토된 길이 6cm의 금동 봉황 장식 자물쇠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매우 특징적인 유물이다. 그래서 금동 자물쇠는 주조로 제작되었다고 그러고요. 봉황의 비늘이나 날개 깃털 등의 문양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보면 무슨 귀족이라든지, 그쵸?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저에서 나올 것 같은 유물인데 이런 데서 발견됐네요. 그죠? 매우 정성스럽게 만든 귀중품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떤 봉황 장식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굉장히 상서로운 동물로, 그죠? 그런 상징인데, 봉황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채롭고요. 그죠? 그래서 정여선 학예 연구사께서는 이 지역은 700년 가까이 승려들의 공간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그래서 승려들이나 혹은 사찰 차원에서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치나 시설 등을 잠근 자물쇠다. 뭐였을까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황룡사 지금 터인데 여기 보면 이게 본당 같은 이게 탁잘 보이네, 그렇죠? 그런 터가 있고 여기에, 그렇죠? 탑이 있었을 테고 여기가 이제 생활 공간이었나 보죠.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소 측은 또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배수로 담장지 폐와 구덩이 등 다수의 유구를 확인했다. 상층에 고려가 있고 하층에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가 안정적인 층위로 존재하고 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해랑에서 서쪽으로 약 9m 떨어진 곳에는 남북 방향으로 조성된 35.5m 길이의 고려시대 담장도 확인됐다. 그래서 길이 30에서 50cm 되는 사각형 석재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대형 암키와 조각을
여러 단 쌓아서 수평을 맞춘 뒤 다시 상부에 석재나 벽돌을 올리는 방식으로 축조됐다. 이건가 보죠? 이거? 그죠? 이거. 고려시대 담장, 그죠? 기화 같은 것도 들어있네요, 진짜. 이 담장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구획하고요. 그쵸? 그래서 이 담장은 회랑 안쪽의 예불 및 바깥쪽의 생활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 하층에서는 약 5에서 10cm 크기의 잔 자갈과 황색의 전토가 섞인 층이 노출됐다. 이 흔적은 도로 기층부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 그렇다면,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초기까지 존재했던 도로를 폐기한 뒤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다. 승려들의 공간이 계속 확대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렇구나. 승려들이 이렇게 지금 공간이 그 이야기는 이제 그 갈수록 그쵸? 지금 보니까 갈수록 세가 넓어지네, 그쵸? 그 고려 시대 때 들어와서는 또더 승려들이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오고 그래서 더 많이 또 확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봉황 장식으로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승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개인 사물인가 아니면은 국찰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보시한 것들, 이런 거, 그죠? 준 것들, 그런 거를 보관한, 보물 같은 게또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창고 같은 데 보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이건 뭐 저의 추정일 뿐이고요. 어쨌든 이런 정교한, 그죠? 이런 유물이 황룡사터에서 나왔다. 그것도 승려들의, 거주지? 그런 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아주 미스테리한 소식을 한번 가져와 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답글로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고,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 내일도 꼭 봐주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